안녕하세요. 라이브 방송 얼마만 하는 거더라? 1년만 하는 것 같은데. 제주댁입니다. 상순 오라버니는 장보러 나갔습니다. 그 사이를 틈타서 제가 요즘 인싸들이 한다는 라이브 방송을. 예, 보신 그대로입니다. 한때 광고 여왕인 가수 이효리 씨가 11년 만에 상업 광고를 다시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파급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 안지용 기자님. 네. 이효리 씨 SNS에 실제로 광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섭외가 물밀듯이 오고 있긴 하다 보죠? 네, 사실입니다. 왜냐면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. 이효리 씨가 2012년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나오는 저 사진 가장 CF킨으로 각광받을 때 사진입니다. 본인이 왜 지금 다시 광고를 하겠냐. 한간에서는 사실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어요. 돈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효리 씨는 그만둘 때도 정확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. 본인이 실제로 이 제품을 먹고서는 어떻게 달라진 게 아닌데 대중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었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은근슬쩍 CF를 찍었다면 오히려 반발이 거셌을 겁니다. 이효리 씨답게 나 정확히 광고 찍을 거니까 나한테 광고 문의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효리 씨가 어떤 광고를 가장 먼저 찍게 될지 그 광고는 또 엄청나게 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지금까지 광고를 10년간 안 찍었던 게 나 이 제품 먹고 예뻐진 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본인 스스로 납득하지 어려웠다. 그러면 정말 큰 이유는 뭐 공익 광고든 뭐든 어쨌든 본인도 다시 좀 연예계 활동 왕성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? 네, 이효리 씨가 사실 제주로 가면서 한동안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CF라는 게 더더욱 멀어졌는데 연예활동은 하면서 CF만 하지 않는다. 그게 뭔가 이율배반적인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연한 이 상업형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. 톱스타는 톱스타네요. 광고 다시 찍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물밀듯이 섭외가 올려오고요. 알겠습니다.